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3월 24일에 결혼한 염지용입니다. 왜 갑자기 이 영상을 찍게 되냐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언박싱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저희가 받은 선물이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뭐부터 해볼까요? 이쪽부터 할까요? 옆에 지금 유진이 앉아있습니다. 출연은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향이 엄청 좋습니다. 마른 뭐라고 하죠? 열매가 들어있는 핸드메이드 향초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누가 주셨냐면 네, 한경면 신창리에서 커피 버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갔더니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흰 박스가 하나 또 들어있네요. 엄청 귀여운, 열어보면 댕댕이 등인가봐요. 누르면 이렇게 우두등이 되나 봅니다. 대학교 때 의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때 알던 신은희라는 동생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다음 열어볼 선물은 뭐지? 박스가 엄청 딱딱합니다. 까만색과 하얀색, 이게 뭘까요? 나를 위한 시간 모놀로그 치약입니다. 이를 닦는 동안 구석구석 내 얼굴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성분은 모두 덜어낸 안심 치약을 만듭니다. 치약이고요. 특이하게 낮에 밝을 때 쓰는 치약과 밤에 잠자기 전에 쓰는 치약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이 선물을 보내주신 김한결, 친구 김한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마워 한결아. 그 다음 선물은 짜잔, 달력이 왔고요. 아니 이거는 저희의 결혼식 사진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어서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희를 아래서 본 사진,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찍은 사진, 유주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마지막에는 두 개예요. 다나 라임이. 네. 손다나, 손라임. 네, 춘천에 있는 써먼스 페이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손영일 사장님의 가족이 오셨는데요. 아내분이랑 함께 두 딸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다나 라임 그림도 있어요. 제주도 해안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한 거고요. 언젠가 아기와 함께 벚꽃 구경을 하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그런 그림도 이렇게 결혼 축하드려요 라인 다나와 함께 이렇게 그려서 저희에게 액자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이마 다나야 고마워. 네, 2018년 4월부터 있는 달력입니다. 우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 얼굴 보이세요? 저와 유지가 있는 달력을 이렇게 정말 센스 넘치게 만들어 주셨네요. 멋집니다. 손영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짜잔, 띵띵. 네, 지금 박스 열었는데요. 이 박스에는 익숙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뭔가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를 모티브로 만든 이러한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런 연필 세트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층층이 진 하늘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 그런 초예요. 이 선물은 제가 한 8년 전에 교보문고에서 하는 독서 경영대학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거의 가장 나이가 어린 회원이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송영숙 소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역시 센스 있는 선물입니다. 송영숙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서비스가 엄청 예쁩니다. 그렇죠? 아, 에스프레소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커피 관련된 건가 봐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와우. 짠. 저는 처음 보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사실 본 적은 있습니다. 한번. 이게 제가 선물로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바로 ROK 에스프레소 메이커입니다. 10년 보증이 된다는 표시도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두를 넣고 보통은 버튼을 눌러서 에스프레소를 뽑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마치 벤지로 쪼이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꾹 눌러서 손의 힘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내는 전기 없이 추출해내는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이거에서 많이 보셨죠? 커피를 넣고 탬핑해가지고 그렇게 돌려서 설치해서 위에 물이 들어가면 아 포토필터, 포토필터라고 하죠. 꾹 누르면 여기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쭉 다시 탁 해서 원두는 탁탁 버리면 되겠죠?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아 마지막 이 선물을 누가 보내주셨냐면 이 타운하우스에 한 달 동안 머물다가 갔던 저희의 손님이자 친구인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저희가 군산에 결혼식을 마치고 놀러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에게 깜짝 선물로 주셨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물로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희도 어린이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와주신 분 댓글로 인사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주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거기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